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편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빨간 날이 월요일 날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외곽단지들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노원 도봉 강북구, 노도강 하락세가 지금 어떤가요? 네, 오랜만에 뵈서 동향을 먼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주간 단위로 주택시장 동향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노도강 말씀을 하셨는데 노도강 같은 경우가 서울의 동부권 매매 수급지수에서 70에 못 미치는 그런 수치로 집계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매매 수급지수가 지금 76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생생경제에서 많이 알다시피 매매 수급지수가 기준선이 100인데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높다라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은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그 그 수요들이 많이 몰렸었던 그 동부권 네, 이 노도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8월 첫째 주가 114.5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2012년 7월 아래로 이제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집값 하락세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원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4.28%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와서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하락세가 가팔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그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8% 그리고 강북구는 마이너스 3.15%이기 때문에 내림세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년 전에 가격으로 회귀한 그런 단지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봉구 창동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 사이즈 전용 면적 사이즈가 6억 6천만 원으로 거래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 사례를 보면은 최고가 대비로 비교를 하면은 최고가가 10억에 약간 못 미치는 9억 7,7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퍼센트가 아니라 그 가격으로 얘기하면 한 3억 이상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북구에 있는 미아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그 금액도 8억 7천에 신고가를 썼다가 지금은 6억 5천 정도로 손바뀜이 됐고요. 또 노도강에서 가장 먼저 10억 클럽이라고 했던 그 노원구 단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호가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12억 4천만 원까지도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1월에 저층 매물이긴 하지만 7억 8천까지도 팔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젊은 세대들 소위 부채 비율을 키웠던 그런 수요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금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노도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네. 24일에서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월간 주택 동향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되는 선도 아파트 KB선도 5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지수도 전달 대비해서 1.7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 수치가 뭐 보면은 수치로 낙폭으로만 보면은 7배 정도 낙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 지수 집계한 게 2008년부터 했는데 지금 최대 하락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도강도 얘기를 해서 하락폭이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강남권에 있는 똘똘한 단체 그다음에 시세를 선도하는 50개 아파트 선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더 이상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설명드렸던 하락 사례가 노도강에서만 국한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 사례가 일어나는 지역들, 단지, 그다음에 권역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가 지금 큰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락 추세, 언제까지 갈까요? 우선 지금 하락 국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매매 시장만 보면 되지 않을 것 같고 전세 시장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도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평가들이 많아요. 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도 사실 전세도 일정한 규모 이상, 어떻게 보면 매매시장보다 더큰 규모를 일으킨 대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출에 대한 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가 강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매매 가격이 내려가도 네. 전세값이 하방 지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갔는데 지금은 이 전세 수요로 간다고 해도 전세 대출에 이제 어느 순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 나서 이 전세마저도 대출의 금리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반으로 하락되고 또몇년 동안은 소위 그 대출 규모를 뭐 서울권을 비롯해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금융 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민주택이다 또 주택 안정에 너무 그좀 아픔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도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방이는커녕 오히려 뭐 깡통 전세를 동반을 해서 매매 가격이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언제까지냐라는 의문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하고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한게 있는데 보통 금리가 상승을 해서 한 12에서 15개월 정도 부동산 가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 가격의 변동 요인에 대한 기여 속에서도 공급보다는 금리가 결정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최소 이 연구 보고 자료를 인용을 한다라면은 아직도 1년에서 1년 한 3개월 정도는 후행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 국면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나 분석 자료를 냈는데 네. 기준금리가 1% 정도 오르면은 2년 뒤에 집값이 2.8% 정도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국토연구원하고 뭐 한국은행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주택 가격에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 요인이 있고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지금 1년 2개월 새 2.5% 정도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도 5% 정도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런 그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고 또 주택의 하락폭도 그 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착륙의 가능성도 예전에는 좀 우려가 덜했다라면 지금은 경착륙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청약시장도 빙하기를 맞았잖아요. 네. 지금 뭐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서 4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청약시장 상황도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 미계약이 계속 늘고 또 미계약이 늘다 보면은 미분양 가구가 계속 누적이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인천 경기 수도권 미분양만 해도 올해 1월만 해도 한 1,300가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8월에는 5,000가구가 넘었어요. 그래서 4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 단순히 이게 미분양 물량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추이가 이어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를 또 진단을 해보려면은 네. 경쟁률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이 164대 1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 추이가 올해 상반기에는 뭐 30대 1 정도 됐다가 하반기에는 지금 그 3.3대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엄청 급속하게 앞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지금 네. 빙하기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또 지금 이런 그 미분양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순위 청약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무순위 청약, 뭐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이 청약 제도 자체가 1순위 청약 마친 후에 자격 미달자 거르고 나서 뭐 남은 물량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점하고 전혀 상관없는 추첨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번의 수차례 무순위 청약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선호도가 높다라는 지역들, 선호도에서 그 수도권에서 열기가 있었던 뭐 경기 의왕시에 있는 어떤 그 뭐랄까 브랜드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가 계속적으로 미분양으로 일어났고요. 그다음 미분양이 계속 미계약이 계속 반복되면서 뭐 모든 타입에서 지금 무순위 청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 빙하기 하고 그다음에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도 뭐 앞에 말씀드렸던 주택의 동향이라든지 여러 보고서를 인용을 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 청약 당첨되려고 다들 엄청 그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몇년 사이에 이렇게나 크게 시장이 바뀐 걸 보니까 정말 놀랍고 걱정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수요자들은 차라리 더 낮은 가격에 나오는 뭐 급매물, 급급매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사려는 기대 때문에 지금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이 분양이라든지 시행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양을 하다가 분양성이 좀 떨어지고 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옵션을 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분양 트리거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 할인 분양을 해야 된다든지 아무래도 상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면 할인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근데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뭐 집값에 대한 뭐 기대감이 꺾였고 또 이런 시세하고 비슷하거나 분양 가격이 뭐 청약은 로또다라는 그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공식은 깨진 상황이 되고 지금 높은 분양 가격에 덜컥 분양을 받으면은 오히려 자산 손실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첨이 되고 나서도 계약을 회피를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의 시세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더 낮은 가격으로 나오는 인근에 있는 기축주택의 급매물을 사거나 미분양이 반복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15% 정도나 뭐 추가적으로 더 낮은 금액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청약에 대한 그 장기화 우려, 그다음에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뭐 3%가 지금 도달을 했는데 이런 금리 인상 랠리가 끝나는 그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그냥 뭐 지금 소위 분양 가격이 높다, 분양 가격이 높은 곳은 청약률이 떨어진다라는 공식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높은 분양률이 떨어지는 그 해당 단지를 매입을 한다라는 게뭐 현명한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네. 할인 분양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붙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죠? 뭐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최고급 오피스텔, 뭐 하이엔드 상품이라는 그런 오피스텔이 한창 시장에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최고급 생각을 아주 비싼 오피스텔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또 최고급 오피스텔이라는 게뭐 시공을 한다고 해서 지하공사가 하이엔드는 아니잖아요. 그다음 뭐 뼈대나 골조 이런 것도 또는 시공 방식이 하이엔드는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하이엔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가치로서 상품을 키우는 그런 마케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극소수의 최상류의 층을 그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고급 브랜딩 판매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지금 몇 년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흔해진 상품이 되어 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최고급을 뭐 표방을 하겠지만 뭐 인테리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 외로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다른 주거 상품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큰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됐던 것이 하이엔드가 정말 주택이 하이엔드냐 아니면은 시행사가 토지 매입을 잘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높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냐라고 봤을 때 네. 지금 뭐 후자에 가깝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강남권에 있는 뭐그 최고급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전용 면적이 한 50제곱미터 정도 대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면적이 전용 면적 한뭐 예전 얘기로 하면은 16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곳 같은 경우도 뭐 호가가 뭐 20억, 22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요거 뭐 저희가 이제 인터뷰 하기 전에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음마 아파트를 한번 실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음마 아파트가 최근 이슈가 좀 많이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 실거래가가 21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18억 대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럼 재건축 이슈가 있는 음마 아파트를 봤을 때도 가격이 이런데, 여기는 3.3제곱미터당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 정도 하면은 뭐 8천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차이가 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입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수분양자들에 대한 뭐랄까요, 뭐 금리 인상폭에 따라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상에 뭐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받던 그런 상품인데, 그런 상품성이 최근에 흔해졌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하이엔드 상품에 대한 의문, 과연 하이엔드를 사람들이 불러서 하이엔드인지,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본인들이 하이엔드를 표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유동성이 좀 축소된 상황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상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더큰 문제는 내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뭐 강남권에서 분양가 15억 원이 넘는 최고급 오피스텔 입주가 잇따라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렇죠. 보통 공사를 하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공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살펴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한 유동성 확장된 그런 시기예요. 그때 이런 고분양가가 논란이 됐었던 오피스텔에 대한 시행 시공들을 했었거든요. 그 입주가 일정하게 이제 시기하고 도래를 한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전세 관련돼 가지고 입주율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강남권에 뭐 논현동을 비롯해 가지고 뭐 삼성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계속적으로 물량들이 최고급이라 이다 보니까 뭐 강남권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입주가 비슷비슷한 시기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런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선도를 하는 전국 아파트 입주율 같은 경우도 지금 넉 달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아파트 입주율이 올해 보면은 설문한 내용들, 조사한 내용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82%, 6월에는 82, 그다음 7월엔 79, 8월엔 76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파트 입주보다도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뭐 전세가율이 지금 받쳐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발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입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도 반포에서 소위 선호도가 높고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되는 곳들 같은 경우도 입주가 안 되고, 그래서 시행사에서 좀 입주를 독려를 하기 위해서 공문까지도 보낸 그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고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되는 시장 환경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